6개월 동안 암이 안 자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한 달도 못 산다고 한 분이 넥타이를 메고 저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비타민C 고용량을 같이 하는 순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바기 웰니스 클리닉의 이영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바로바기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찾아왔는데, 역시 비타민C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면역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면역력, 요즘에 감기, 독감, 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비타민C가 진짜 면역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면역하면 다른 영양소들도 많잖아요. 근데 비타민C가 또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면역학자이기 때문에 네.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영어책을 쓸 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아, 근데 그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B림프고 T림프고 우리 시청자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NK셀 뭐 네. 그래서 제가 모든 세포와 비타민C의 관계에 대한 논문들을 쭉 찾아봤는데 네. 정말 실망스럽게 네. 논문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게 비록 논문으로 검증이 되지는 않은 거지만 뭐 굉장히 과학적 개연성이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네. 이게 비타민C가 이제 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냐면 면역, 결국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게 면역세포 아니에요. 네, 네. 면역세포예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가장 기본적으로 괴롭히는 게 활성산소예요. 근데 그 활성산소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서. 그리고 그 생긴 놈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온몸의 세포를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끔 맞죠. 되어 있습니다. 네, 활성산소에 네. 의해서. 네. 그런데 현대인은요, 많이 먹습니다. 잘 살기는 있긴 해요.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 많이 생겨요. 네.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맞죠.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가고 혈당 올라가고 맥박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그 왜 올라갈까? 에너지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그쵸. 현대인은요, 아까 얘기한 그런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과식. 극단적 스트레스 때문에 네. 활성산소가 생기는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졌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내 온몸의 세포들이 네.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면역세포가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면역세포도 그렇게 활성산소에 공격을 받으면요. 그놈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비타민C 중심으로 해서 항산화제를 잘 챙겨 드시고 그걸 드시면은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세포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모든 면역기능이 올라가지요. 모든 면역기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살아있는 그 의과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 논문을 좋은 것만 쓰려고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시사성 있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02년에 우리가 사스가 났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떻게 대체, 그냥 감기를 예방하는 사람 비타민C 먹으라고 막 강의만 했지,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그 신종플루. 네, 신종플루. 그 비슷한 때 터졌잖아요. 네네, 네네. 2010년 넘어가지고. 네네, 그 2012년, 13년, 그때 막 터졌잖아요. 그때 제가 비로소, 아, 이거 실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홍콩 독감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저기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처럼 비타민C를 만들 수 없게끔 유전자 조작을 해서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생쥐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유일하게 국내에서 네. 유일하게 왜냐면 사람을 가지고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동물을 가지고는 비타민C 실험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동물들은 비타민C 몸에서 만드니까 다 만들잖아요. 네. 비타민C를 주고 안 주고 그 비교해서 비타민C 효능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C를 안 주잖아요. 비타민C 주잖아요. 비타민C 덜 만들어요, 이놈은.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C 양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실험이 안 돼. 그럼 어떤 동물이 있어야 돼요? 비타민C를 못 만드는 동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비타민C 못 만드는 동물도 한 그룹으로 하고, 비타민C 만드는 정상 쥐도 한 그룹으로 하고, 또 하나,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비타민C를 매긴 그룹,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야 그 결과를 비타민 효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독감의 바이러스를 직접 감염시켰을 때 어떻게 된다 본 거예요, 어제. 비타민C가 네, 어떤 역할을 하냐. 비타민C 없는 네. 못 만드는지, 정, 비타민C 정상으로 만드는지,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물에 타서 비타민C 많은 양을 먹인지, 네. 그냥 메가도즈를 먹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했더니, 놀랍게도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만 일주일 이내 다 거의 다 죽어요. 다 죽어. 폐렴으로. 예, 예. 폐렴으로 죽을 거야. 폐렴으로. 그리고 정상쥐하고 이건 한 마리도 죽은 쥐가 없어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야 되는 이유로서 지금 이 우리 이 코로나나 독감 때문에 걱정하는 시즌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하네요. 제가 비타민C를 최소한도 메가도즈를 먹는 사람은 걸릴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약하게 걸리겠죠. 네. 확실히 비타민C가 바이러스 네. 또는 인플루엔자 네.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는 네. 뭐 이제 뭐 박사님 말씀 들으면 다 아실 거고 네. 그 외에 또 우리 반 원장님 계속해서 비타민C 오래 드셨잖아요. 네, 네. 드시면서 뭐 몸에 면역적으로 좀 좋아진 걸 느끼신 게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수술할 때는 환자를 마스크를 씌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벗고 하고 또 뭐 치료할 때도 당연히 벗고 하고. 그럼 뭐 저는 사실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환자들한테 제가 노출됐을 거예요. 되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지난 박사님을 알게 되고 나서 1년 반 동안은 전혀 걱정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컨디션도 너무 좋고 비타민C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항상 우산을 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네. 좀 많이 되셨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건데 사실 역시 면역력 하면 이제 바이러스 기운 그러면. 또 하나가 또 암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지난 1년 네. 동안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 종양치료 하시는 분들하고 겹치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다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호스피스 가서 마지막 준비하십시오 하는 분이 저한테 오는 환자의 90%입니다. 그런 분들을 비타민C를 먼저 고용량 비타민C를 치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치료를 이렇게 하지만 네.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타민C가 면역 증강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네. 단순히 면역치료만에서는 효과가 없는데 네. 비타민C 고용량을 같이 하는 순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비타민C의 네. 면역 강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환자들에게서 직접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나 거의 모든 분들에 적용되는데 다만 한 6분 정도는 호스피스 가라고 한 분이 넥타이를 메고 저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달도 못 산다고 한 분이 넥타이를 메고 1년 뒤에 저를 찾아오시는 거는 뭐 종양학 하신 분들이 막 그런 케이스 있다고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분서부터 6개월 동안 암이 안 자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계속 자라든 큰 병원에서 당신 이제 더 이상 치료약이 없다. 이게 네. 계속 자란다. 네. 악화된다 했는데 우리 병원에 와서 6개월, 7개월 동안 암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것도 치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저는 비타민C가 무슨 전지전도가 치료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암 환자에게. 확실해요. 안 자란다는 거는요. 아시잖아요. 네. 이미 돌아가셨을 뿐이야. 안 돌아가시게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분서부터 물론 좀 악화된 걸 막지 못해서 뭐 돌아가신 분도 한두 분 계세요. 굉장히 심한 경우에 오셔가지고 그런 분도 있지만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효과는 거의 100%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뭐 비타민C 면역력에 좋은 거야 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정말 확실하게 각인이 되신 것 같아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너무 고마웠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정말 여러 방면으로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아, 면역력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오늘 알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